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아니 그저께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 그저께 그리고 어제와 오늘까지 이 대한민국의 보수파 제1의 야당이라는 국힘당의 당대표 그 대한민국의 소위 2030을 대표한다는 젊은 정치 몰입에 이준석이 이번에는 한창 항문기에 찬 그러니까 보통 생후 9개월에서 오줌똥을 가릴 때까지의 한 4살쯤 되는 그런 아기 수준의 그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그런 단계로까지 몰려버렸군요. 한마디로 잡자득이죠. 보통 속담에서는 말로 주고 뒤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게 소쿠리 정도죠. 실제로도 이 자가 매일같이 그 SNS에서 뿌려대고 있는 그 똥덩어리들을 주워 담아보면 이 어디 소쿠리가 한두 개 정도가 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문기의 유아. 그런데 이것도 이 정도면 사실 우아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그 똥싸개 오줌싸개 하는 그런 싸개 소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상대로 하는 국민의당의 그 홍경희 대변인님도 호주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런 자를 하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자도 보수파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 절제라고는 없이 아무렇게나 대고 배설하는 그 쾌변을 언론에 담아서 전파에 담아서 계속 국민들이 밥상에다가 밑반찬으로 아니 이건 지금 완전 주식 맞잡이에요 이런 걸 올려서 밥상에다가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보다도 더 더럽고 미스꺼운 이런 상황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도 넷째도 모두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았던 대한민국 보수파의 그 정신 나간 늙은 정신병자들, 틀튜비들, 그리고 국힘당에, 아니, 지금은 이미 조롱당으로 당명을 개명까지 당하게 될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조롱의 힘에 정말 미칠 대로 미쳐버린, 이른바 소위 진성당문이라는 이런 정신병자들의 그 잘난 선택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항문기의 똥싸개 소년의 쾌변이 계속 국민들이 밥상에 밑반찬을 넘어 이제는 주식으로까지 오르게 될 판인데 모두 코를 싸지고 자기들만 피해버리면 됩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소년이 흘리고 다니는 오물들을 당신들이 책임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불을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도 말고 그냥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보수파와 이 보수파의 제일 야당은 근본상에서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격 자체가 미달인 것입니다. 이 이준석 하나도 제어 못해서 이 자가 싸고 다니는 오물들이 지금 매일같이 국민들이 밥상에 오르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식사도 한번 변변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정당이 나라를 맡아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단일화와 관련한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단일화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그냥 신뢰만 있으면 만나서 10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나 큰 소리를 뻥뻥 쳐댔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이 국민의힘, 지금은 조롱의 힘인가요? 바로 이 조롱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이 아니었습니까? 그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쳐대던 윤석열 씨, 지금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이준석, 이 항문기 어린 아기의 그 절제력 없는 쾌변 배설로 여기저기에 대고 마구 흘려버린 그 오물들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밀에 굉장하게 주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준석이 털어놓은 비밀들 가운데 저는 이건 정말 진실한 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의 주변에는 총리직을 탐내는 중진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라는 사실. 그래서 책임 총리직을 맡는 공동정부 이건 사실상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준석이 흘리고 다니는 오물들 속에서 이것 하나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무슨 여론조사니, DJPC 공동정부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번이라도 윤석열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시그널조차 직접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 주변에 정신 나간 대기원들과 틀튜브들과 보수파의 그 원로급이라는 언론인들, 변호사들, 이런 지각 없는 자들이 매일같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국무총리 뭐 이따위 헛소리만 늘어놓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틀 전에 그 원로급의 시민운동가
장기표라는 이분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윤석열과 안철수 사이에서 그간 군역을 했으며 그때 양측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내용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윤석열의 태도가 아주 명징하게 담겨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안철수가 혼자서라도 먼저 국민의당에서 나와 먼저 자기네 국힘당, 아니 이 조롱당에 입당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믿지 못하시겠으면 그 박찬종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이 장기표 선생의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윤석열은 근본 단일화니 공동정부냐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안철수가 알아서 자기한테 와주면 아주 소중하게 쓰겠다는, 그런데 아무리 잘 써줘봐야 책임제 국무총리 그런 건 다 헛소리고 그냥 디지털 총리쯤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익힙니다. 그 뒤에 국민의당과 이 조롱의 힘은 그냥 합당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안철수가 빠져버린 국민의당이 조롱당으로 흔적도 차치도 없이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순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그나마 이 학문기 어린이가 절제없이 쏟아냈던 그 오물들 속에 오히려 진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의 곁에는 총리직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진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며 이미 윤석열은 이 여럿한테 그 총리직을 제안했거나 또는 미리 약속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설사 지금이라도 그 발등 콧등에 불이 떨어진 윤석열이 아이고 그렇지 않다고 단일화만 해주면 책임 총리 반드시 안철수께 드리겠다는 이런 제안이 나와도 이제는 그런 건 모두 다 행차되어 나발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누군들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이 윤석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이른바 핵관들 그리고 그 핵관들과 대립하면서 당권을 고수하기에만 연임이 없는 그 항문기 싸게 소년 이준석이 머릿속에는 오롯이 자리 다툼과 권력 나눠 먹기밖에 다른 것은 더 없는 것입니다. 그 무슨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시계 닥치고 정권 교체, 그래서 얻어낸 정권의 전모가 지금 벌써 눈앞에 환하게 다 그려다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들과 안철수 후보님께서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탄원을 하건대, 아니 장담을 하건대 단일화 없습니다. 이 윤석열과 손잡는 일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 열성 팬들, 나가 모든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중도의 부동층의 제3지대의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싸게 소년 이준석의 덕분이라도 우리는 윤석열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 총리직에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자들이 결코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하여 이들로의 정권교체가 어떤 정권교체가 될지에 대한 그 전모를 미리 그려볼 수 있게 된 데에 대하여 정말 다행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정말 뽕나무밭이 변해서 푸른바다가 된 한이 있더라도 이 자들의 그 더러운 본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감히 하나 먼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들로의 정권교체는 진짜로 득표교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에 합류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세상교체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이에서는 어느 누가 더 큰 악인지 아니면 더 작은 악인지에 대한 아무런 개선도 구분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쪽 다 꽃같이 절벽으로 질주하는 쥐떼무리들의 그 앞장에 서 있는 큰 레밍이 불과할 따름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혼자 고무줄을 몸에 메고 협곡을 날아넘으시든지, 그래서 단 1%의 지지율밖에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그 1%로 100%의 영리를 지키시든지, 아니면 아, 우리도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 협곡을 날아넘을 거야 하고 손을 내미는 쪽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절대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말고 탈진영 탈이념을 해야 하며 그 먼저 손을 내미는 쪽과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항문기 싸게 소년처럼 마구대고 오물을 내뿜고 다녀도 그걸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그런 무능력자임을 이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 세상교체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수파 국민들의 그들 자신의 잘못된 두 가지의 선택, 하나는 이준석이라는 이 희대의
정치 돌연변이를 당대표로 잘못 뽑은 그 대가, 또 하나는 홍준표 같은 진정한 보수파의 정통 이념에 부합하는 대선주자를 내팽개치고 지금 매일같이 김대중 노무현 파리를 하고 다니는 제1의 문바, 제1의 노빠나 전혀 탈 바 없는 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무능 무식, 거기다가 더하기 무당까지 해서 이런 산무 대선 후보를 잘못 선택한 그 대가, 이 모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잘못된 선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며 그 대가는 오롯이 그 시를 잘못 부린 자들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는 그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치러야 할 이 죄의 대가마저도 안철수 후보님께 모조리 덮어씌우려고 아주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견해 내지 제가 내려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영리를 지키고자 하면 단 1%의 지지율밖에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시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을 더 빨리 이 나라의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시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안철수 선거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안철수 선거법을 통하여 확실하게 다당제를 고착시키고 나아가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깨부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뛸 수만 있게 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넘어서 나아가 한국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대의에 부합하고 명분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